일단 첫 경기 할때 되게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진것 같은데, 그 다음번부터 모두 다 잘해서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처음에는 되게 약간 경기하기 더 긴장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, 끝나고 보니 약간 되게 허전하더라고요. 약간 딱 경기 끝나고 헤드셋 벗었을 때 원래 한우 소리랑 그런 게 들리는데, 그래서 되게 많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친정팀도 친정팀인데, 감독 코치님들이 예전에 같이 하셨었던 분들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약간 더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1세트에 저희가 되게 자주 나오는 실수인데, 되게 유리한 상황에서 자꾸 저희끼리 되게 약간 무리하다는 경향이 있어서, 사실 저는 별 생각은 없고, 그냥 저희 팀이 다 같이 그냥 빨리 호흡 더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. 저는 사실 게임 자체가 상체 메타긴 한데, 모든 라인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같이 호흡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태민이랑 되게 약간 공격적으로 저랑 태민이 둘다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선수라서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되게 약간 한국적으로 약간 호랑이 느낌, 그 한국의 상징 호랑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육할 선수 들어가고 다시 멤버 보강이 됐는데, 되게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다 재밌게 경기할 것 같아요. 아직 저희가 많이 합쪽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. 발전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. 벤지 사무실 되게 회사 느낌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냥 되게 약간 되게 집 같은 숙소인 팀들도 있는데, 여기는 약간 회사 느낌이라서 되게 잠도 엄청 많이 오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뒤에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저는 그냥 항상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할 생각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.